지금부터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정대로 준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오늘 얘기부터 강은하 기자와 들어보시죠. 통신비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작지만은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청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빚내 편성하는 비상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2만 원에 대한 효과성보다 언젠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10명 가운데 6명이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추석 전에 통과되면 이번 달 통신요금에 반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